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6회까지 방영되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원작 소설과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여러 설정들과 사건이 많이 각색되었더라고요. 특히 원작에서는 유지혁이 위암에 걸린다는 설정이 없는데요. 내남결 7회 예고를 보니 유지혁이 10년 뒤에 난 없을 거라는 말을 하며 혹시 내남결도 국밥집 막내 아들처럼 엔딩 망작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작가가 아무리 그렇게 썼다 한들 제작진이 생각이 있다면 국밥집 막내 아들 최종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을 봤는데 새드 엔딩으로 만들진 않겠죠. 그리고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위암에 걸린다라는 운명이 유지혁이 아니라 정수민에게 갈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한편 내남결 7회 예고에서 보여진 지원이 수민의 머리채를 붙잡고 맞붙는 장면 또한 원작 소설에는 전혀 없는 장면입니다. 제가 원작 소설을 5번 이상 정독했고 네이버 시리즈에 소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도 돼요. 그러면 도대체 왜 지원이 수민의 머리채를 붙잡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뇌피셜을 좀 돌려봤어요. 내남결 6회에서 지원은 정수민과 박민환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긴 한데 끝까지 간 것 같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박민환과 헤어지게 된다면 정수민과 박민환 사이에 사건이 터질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지원이 알고 있는 정수민은 지원이 버린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지원이가 갖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걸 뺏고자 하는 인물이니까요. 수민의 이런 성향을 지원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김경옥 과장의 차를 옮긴 날 자신의 예상이 맞다면 정수민이 날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민은 지원이 내 편은 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너가 걱정돼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지원의 예상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 이제 정수민은 지원의 손바닥 위에 있다고 봐야 하겠죠. 지원은 수민이 박민환을 뺏고 싶어 하도록 박민환이 얼마나 다정하고 세심한지 얼마나 잘해주는지 얼마나 멋진지 프리젠테이션을 했었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었기에 신혼집이 기대된다는 자랑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민은 박민환에게 그리 급하게 들이대진 않았어요. 아주 박민환의 애간장을 태우더라고요. 정수민이 집 앞에서 대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는데 제가 남자였어도 아주 애간장이 탔겠더라고요. 이로 인해 오히려 마음이 급해진 건 강지원이었는데요. 7회 예고를 보니 지원과 정수민, 박민환 셋이서 피크닉을 갔고 박민환은 지원에게 박민환을 가진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박민환 가진 기분이 어떻긴 뭐 어떻겠어요. 빨리 쓰레기 처리장에 던져버리고 싶은 기분이지. 텍스트 예고를 보면 지원은 피크닉 도중 수민과 민환 둘만 남긴 채 빠져나온 후 지혁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수민과 민환 두 사람에게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끝까지 간 건 아니겠지만 서로 좀 껄떡거렸겠죠. 이후 지원이 수민의 머리채를 붙잡은 장면에서 수민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조끼를 입고 있는 걸로 보아 아마 회사에서 연수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도 치고 이름이 적힌 노란색 빨간색 조끼도 입고 있는 거겠죠. 이때 정수민이 지원에게 피크닉 하던 날 민환과 있었던 일을 교묘하게 돌려서 말할 것 같고 이에 지원이 내 남자친구한테 꼬리치지 말라고 머리채를 붙잡은 것 같아요. 정수민이 박민환을 더 원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강지원이 박민환을 많이 사랑하고 있고 질투심을 느낀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넌 내 반쪽인데 설마 너 내 남자친구한테 관심 있는 거냐? 이렇게 따지면서 싸우는 거죠. 그럼 정수민은 아 강지원이 진짜로 박민환을 사랑하고 있구나 싶어서 박민환에게 더 목을 매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진짜 단순하게 회사에서 이름표 떼기 게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민이 원하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는 거라고 정말 원하는 건 그런 거라고 말했으니까 지원도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민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민의 조끼에 붙은 이름표를 떼는 것일 수도 있죠. 특히 지원이 강에 들어가서 어떤 바위에 꽂혀있는 깃발 같은 걸 뽑으려고 한 걸 보면 이게 회사에서 준비한 게임이고 지원이 입은 노란 조끼 팀이 이기면 뭔가 혜택이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빌런들의 서사 따위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정수민 저것이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지원의 것을 모두 빼앗고 싶어 하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원의 인생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결국 비참한 최후까지 몰아넣은 건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원작이 담긴 정수민의 과거사를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선택은 스스로가 하는 거니까 그 어떤 과거도 정수민의 빌런 짓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순 없겠죠. 수민과 지원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반은 달랐지만 같은 유치원에 다녔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늘 함께였죠. 지원의 엄마랑 바람이 난 사람은 수민의 아빠였는데요. 이후 지원의 아빠는 지원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며 키웠기에 지원은 엄마를 그리워했으나 아빠와 함께하는 동안은 행복함을 느끼며 살았어요. 반대로 수민의 엄마는 수민이에게 너 때문에 아빠가 바람난 거라며 구박했고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집에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네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데리고 가라며 윽박질렀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아냐며 네가 아빠한테 키워달라고 말하라며 수민에게 구두 주걱을 던졌죠. 그래서 수민이 자신의 아빠가 바람난 여자가 지원의 엄마라는 걸 알았을 때 지원 또한 아빠에게 맞고 구박당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강지원의 집에 놀러 간 첫날, 수민은 지원의 방이 어질러져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수민은 조금이라도 방을 어지르면 엄마에게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았거든요. 분명 엄마가 없는 애랑 아빠가 없는 애 중엔 엄마가 없는 애가 더 불쌍해야 할것 같은데, 지원은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자신은 엄마랑 불행하게 살고 있었죠. 또한 지원은 엄마가 왜안 계시냐는 수민의 물음에, 엄마가 어떤 아저씨 만나서 집 나갔다며 그냥 헤헤 웃었습니다. 또한 엄마가 안 보고 싶냐는 수민의 물음에 나는 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너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며 엄마가 보고 싶으면 사진 보면 된다며 엄마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내보였죠. 수민은 지원의 집에서 저녁밥과 간식까지 배터지게 얻어먹은 후 매일매일 이런 것을 먹고 이렇게 다정한 아빠한테 사랑받고 지내는 강지원에 대한 질투가 돈가스를 씹는 내내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또한 수민의 아빠는 처음에 수민이를 데리고 지원의 엄마랑 살려고 했지만 지원의 엄마가 내 딸도 데리고 와서 키울 게 아니라면 수민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기에 수민은 자신이 아빠와 살지 못하게 된게다 지원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수민은 자신의 아빠가 바람이 난게나 때문이라면 지원의 엄마가 바람이 난건 지원이 때문이니 내가 엄마한테 맞으면서 불행하게 살아야 했던 건 전부 강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지원을 고립시키고 지원의 것을 빼앗아 왔던 거였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